father of the family, of founding family. SK 주식회사 이사직 사임 요구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최태원 회장 등 이사들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범법자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소버린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6월 SK 주식회사 이사회가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 SK 글로벌의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소버린은 또 SK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SK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 they need to make a decision about all of these issues. You know, should a company which is predominantly an oil refiner have investments in SK Telecom, SK Networks, SK Construction, SK Securities? These are decisions that a rational board will have to think through and make objective decisions about. 소버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K 측도 대응했다. 2월 22일 일요일 오전 SK 주식회사 이사회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전격적 결정을 내렸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소버린의 공세에 대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 소상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께서 기왕이면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빨리 하자 해서 전체 이사 정원 10명 중에 7명을 사회이사로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의장을 경험하신 이사회는 예상을 뒤엎고 임기가 만료된 SK 주식회사 사내이사 전원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 현재 50%인 사외이사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파격적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그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등 계열사 지분 보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대 계열사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이라는 것이 그 브랜드와 문화를 공유하는 여전히 파워풀한 집단으로 남아있겠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 이사회가, 각 회사의 이사회가 이제 가져가는, 어찌 보면 권한을 각 회사의 이사회로 넘기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심이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소액주주 또 기타 외국인 주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표적에서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버린은 최태원 회장의 개혁안을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표대결을 향해 박차를 가했다. 3월 주총에서 SK 측 지지 세력과 소버린 지지 세력은 팽팽히 맞섰다. 단 표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소액 주주들이 주총 승패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버린은 주총 한 달여 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일간지 전면 광고를 냈다. 소버린이 내건 명분은 주주의 권리 강화와 투명성 회복, 그리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 한국 사회에서 그간 재벌 개혁의 목표로 제시한 것들과 진배 없었다. 소버린의 주주가치 캠페인은 성과를 거뒀다. 3월 3일 오후 1시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액 주주가 소버린에 대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K주 주총 의결권 위임. 상기 본인은 SK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과거의 불법적 경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소버린 펀드에서 이번 주총 안건으로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결권을 크레스트 증권 이하 소버린 펀드에 전적으로 이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크레스트 증권 최고 경영 책임자 제임스 피터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가운데 좀 봐주세요.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I think we are beginning to dispel this notion that we are in some way trying to engage in hostile M&A. And I think when we have people like Mr. Lee who underst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create value for all shareholders, that's a very important step forward for us here in Korea. SK 네트워크의 4조 5천억 정도의 분식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 SK 해운에 약 1조 원 가량 되는 그러한 돈을 정식 이사에도 거치지 않고 그런 거액 자금을 선물 투기를 해서 선물 투자를 해서 약 한 4-5천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그리고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그 관과할 수 없는 그 현 경영진의 명백한 경영 그 실수입니다. 소보린이 내걸고 있는 불법 경영진 퇴진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주식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개혁과 소액 주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 한국 사회의 광범한 지지 여론도 가세했다. SK증은 향후 이 시점부터 어떠한 부식 계열사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어떠한 정치자금도 법으로 허용된 이외에는 불법으로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윤리 개혁 선언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SK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원인 차태원 씨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선사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무리를 일으켰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주들에게 엄숙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그런 류의 투자자들을 corporate raid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기업 사냥꾼이죠. 네.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 기업 사냥꾼들의 긍정적인 기능이 없나를 학계에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다른 투자자들에 앞서서 어떤 기업이 문제를 가지고 있나. 다시 말해 기업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못하나 하는 거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 기업의 지식을 이제 매집을 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있는 경영 전략의 수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수정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적대적 인수에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업이 적대적 인수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소보리는 소액 주주 운동과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학계와 정계 인사 등을 사회 이사 후보로 추천해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이기로 했다. 소보리는 이들 사회 이사 후보들에게 소액 주주들과 기자들과 만나도록 주선하고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사회 이사들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락 의사를 밝혔다. 저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소오버링이 물론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소오버링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로 선임이 되면 소오버링이든 소오버링이 아니든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 입장이란 말이죠. SK 경영하고 SK 코퍼레이션하고 독립적으로 견뎌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분은 뭐 22%가 되지만 그렇다고